네, 안녕하세요. 래프캠TV입니다. 추가 리뷰를 이제 시작을 한 지가 아마 조금 한, 뭐, 한두 달 정도 있으면 2년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고, 뭐, 꽤 많은 리뷰를 한것 같아요. 영상이, 추가 리뷰 자체만 가지고는 뭐, 200개까지 안 돼요. 뭐 경기 리뷰 같은 것도 가끔 하고 있으니까, 포함해서 상당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저희가 울트라 제품, 그러니까 푸마의 대표 제품, 울트라 제품이랑, 그 다음에 아디다스 엑스 고스티드, 그 다음에 팬텀 GT 세 가지 제품을 리뷰를 해드렸고, 그 리뷰를 하다 보니까, 그 제품들이 각 브랜드를 대표 축구화 시장에서, 시장 뭐 전체 매출에 이제 세 회사가 거의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브랜드들이 발매한, 뭐, 보통, 짧게는 뭐, 나이키 같은 게한 30, 40년 정도 됐을까요? 축구가. 30년 정도? 그 정도. 길게는 뭐 아디다스 같은 경우 192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치면, 뭐, 한 100년 가까이 이제 되어가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내놓은 첨단의 축구화, 가장 최신의 축구화들을 리뷰를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개인적인 소감은,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프로 선수들인 경우에, 현역으로 그 축구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프로 선수들인 경우에는 최신의 축구화들을 신는 거. 특히 이제 그 선수들 대부분이 나이가 서른 이하죠, 보통은. 젊은 친구들이 와서 최신의 축구화가 나오는 거를 신고 플레이하는 K리그를 보면서도 주말에 이제 잠깐 느꼈었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최신 축구화들을 사서 신어보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쪽에서, 도전 퍼포먼스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그런 축구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그 경기력을 위해서 이제 더 좋은 축구화 찾게 되는데, 뭐, 현역 선수들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은 축구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가 축구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선수들처럼 그렇게 최신 축구화를 좋아하거나 해서 이제 그런 제품을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반면 일상에서 그냥 순수한 취미생활로 운동을 축구를 한다 그러면 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편이죠. 근데 나이가 이제 어릴 때는 아무래도 그 광고나 이런 데 민감하기 때문에 최신 유행 뭐 트렌드 이런 데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그런 축구화를 사게 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이제 뭐 구력이 더 생기고 더 많은 축구화를 신어보면 생각보다 자신의 발에 맞는 축구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어느 시점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커뮤니티에 올린 것처럼 나이키 축구화들,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지는 나이키 축구화들이 나오는데, 톱 브랜드에서 나오는 축구화가 제 발에 전혀 안 맞아서 전혀 못 신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해준 제품들이 나이키였어요. 그 전에 예를 들면 로토라든지 디아도라라든지 뭐 아디다스라든지 푸마라든지 이런 제품들 대부분에 신지 못할 정도로 족형이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제품은 없었었고 처음에는 족형과 축구화의 라스트가 일치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길이에 맞춰서 어떤 사이즈를 선택을 했을 때 최초에는 뭐 완벽한 핏감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 신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축구화 이런 것들이 늘 있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신는 것들 보면 이제 유럽 사이즈, 소위 말하면 이제 서양인의 칼발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일부 축구화들. 제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그런 게 이제 디아도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축에 속했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이즈에서 발끝이 약간 남거나 아니면 발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느껴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한 모델 정도 신어보면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브랜드는 제품을 구입을 해서 수집은 해놓다 하더라도 계속 신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뭐 수집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축구를 할때 신어야 된다는 가정, 그러니까 실착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축구화 선택의 기준이 프로 선수들과 아마추어 선수들이 같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달라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우리가 그 선수들이 프로 선수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각 개인이 정말
오랜 선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경험의 결과로서 본인이 어떤 특정 제품을 선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 시즌 나올 때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좀 더 나은 향 플레이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축구화를 바꾸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공통점이기도 하고 서로 다른 점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토니 크루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새로운 축구화가 나와도 본인이 선호하는 축구 한 가지만 계속 신고 있는 특이한 케이스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뭐 계약 선수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식의 선택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그 개인이 가장 편하게 그 축구화를 느끼니까 뭐 그거 신고 또 축구화가 더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뭐 일기차적인 문제이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자신의 발에 그 축구화가 잘 맞다고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우리가 축구화를 선택하는 기준을 새로운 기준으로 그 만에 삼게 되면 사실은 이제 축구화 선택을 할 때 단순하게 이제 그 뭐 브랜드 쪽에서 제공하는 어떤 새로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크게 현혹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고스티드랑 그 다음에 뭐 울트라 두 개 제품을 리뷰. 그러니까 팬텀 GT는 사실은 뭐 아무런 새로운 게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GT는. 뭐, 그, 나이키가 왜 그런 아무런 특징이 없는 축구화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울트라랑 그 다음에, 고스티드는 최소한 어퍼가 완전히 소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두 제품을 신으면, 그래도 뭔가, 내 발과는, 아니면 천연 가죽이 주는 어떤 자연스러운 핏감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연스러움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인위적으로 밴드 같은 게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타이트하다든지 아니면 고무 러버랜드가 아까 러버밴드가 발을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잠싸주는 부분이 있는 반면 어느 부분은 남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완벽한 핏이 형성되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락다운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발 뒤축 발볼의 문제 제가 중축구 헤드 있는 부분에서 과거에 발볼에 좁다 안 좁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지금은 뒤쪽으로 옮겨와서 그 이슈들이 발 뒤축의 이 축구 뒤쪽 부분에서 어떤 축구가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준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슈로 전환이 되고 있고 새로운 문제점으로 발견이 되고 있고 이런 추세인데. 그런 제품 리뷰를 쭉 하다가 최근에 제가 느낀 거는 이거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정답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축구에 정답이라는 건 없죠. 개인이 어떤 느끼느냐 하는 건데 이게 내가 원하는 어떤 축구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솔루션은 아니다. 그렇게 봤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러면 내 발에 맞는 축구화로 지금 현재 바로 신을 만한 제품들은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그 중에서 제가 리뷰 안 한 제품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키카 프리미어 CF나 그 다음에 탱크를 리뷰를 다시 이제 리뷰죠. 사실은 재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온 게 지금 이제 K777 모델은 현재 나오진 않고 있으니까 캥거루 와중에 과거 형태로는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와있는 AK9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이미 리뷰를 했고 근데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요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이고 이 제품의 모델은 R7 CLS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R7 뭐 CLSK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제가 지금 키카 주문을 해서 받은 다음에 키카 직원한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 개발 당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런 걸 전혀 물어보질 않았어요. 물어보질 않았고, 그래서 이게 왜 R7이라는 제품명을 갖고 있고, CLS 하면 자꾸 자동차가 생각나니까, 왜 이런 제품을 갖고 있었을까. 이제 뒤에 이제 R7, 그 다음 CLSK라고 되어 있는데, 이 K는 이제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카가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 이 사이즈는 255 사이즈인데 가격은 169,000원이고 출시가 된 지는 아마 한 제 기억이 맞으면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2015년 정도 경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개발 기간도 꽤 오래 시간을 걸쳐서 공들여서 만들었고 이 제품은 장모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나이키의 제품 디자인을 예전에 했던 친구라고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키카가 요 시점에서 뭔가 한 단계 그 더 그 그 회사가 이렇게 어떤 그 도약이라든가 뭐 그런 걸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제품이 기획이 됐고, 그래서 이제 디자인도 외부에 키카 자체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이제 용역을 해서 전문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생산이 된 축구화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제가 당연히 그 받아서 이제 그 뭐죠 착용을 하진 않았지만, 왜냐면 이 우선은 뭐 이 색깔 자체가 노란색을 자신한 걸 제가 선호하지는 않는 데다가 이 스터드가 어쨌든 제가 늘 운동을 하고 있는 형태 구장에서 그 사용하기엔 약간 부적합했고, 또 한 가지는 어쨌거나 이거 가격이 16만 9천 정도 하는 축구화인데 이걸 수집용으로 갖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출시된 당시에 이제 제품의 구입을 제품이 실제 어떤 제품인가 하는 거를 봤었죠. 보기 위해서 받았었죠. 근데 사실은 이 제품 개발 중간에서 이거를 이제 그 외주 디자인을 하신 분하고 그 다음 실무에서 이제 이 제품을 개발하는 그 키카 분이 계셨었는데, 이제 그분 지금 근무하고 있진 않으세요. 키카에서 다른 데로, 원래 K리그 구단에서 일을 하시다가 키카에 있다가 다시 K리그 다른 구단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이 축구화 개발에 뛰어들었죠. 뛰어들어서 오랜 시간 공을 들였고, 그렇게 해서 탄생된 제품인데, 제품이 이제 그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품이 출시된 직후에 저에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보여줬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제가 뭐 특별히 리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 여기 지금 텅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지금 이제 코파 같은 경우가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비대칭형으로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축구화 중간 부분에 보면 여기 카본 형태처럼 이렇게 얽혀져 있는 섬유 파이버 같은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쉔크 부분이 미즈노에서 강조하는 그런 식의 쉔크 부분의 강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가 아주 고탄성으로 지금 요 섬유 소재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힐 쪽에 보면 넌슬립 패드 장치 같은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상 여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일부 인조 가죽이 사용되고 통이 인조 가죽인 걸 제외하면 실질적인 풀 캥거루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당시 시점의 기준 하고 그 다음 현대적 기준, 그러니까 한 지금 요 제품이 나온 지부터 해서 한 5-6년 정도의 어떤 시간적 텀이 있다고 치면, 현재 시점에서 이 축구화를 들여다보면 기존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브랜드가 유일한 키카가 지금 하나 그나마 축구화를 제대로 생산하는 브랜드인데, 다른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축구화 브랜드들이 천연 가죽 축구화로 현재 출시를 하고 있는 버전들, 예를 들어서 나이키 TM4나 그 다음에 아디다스 코파라든지 뭐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라 이런 브랜드,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미 5-6년 전에 현재 천연 캥거루 가죽을 이용해서 축구화를 제조하는 방식에 있어서 첨단적인 기술 방법은 다 동원되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축구화다 하는 게 다시 축구화를 본 제 소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2015년, 16년 당시에 있었던 주요 트렌드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형태이긴 한데, 그 형태가 지금도 그 아디다스, 나이키에서 보면 캥거루 가죽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근본적인 큰 진화가 없다고 봐야 되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축구화 산업에서 이루어진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라고 하면 발을 랩핑, 그러니까 발을 잘 축구화 밀착이 되도록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무게를 줄이는 경량화의 노력, 이런 것들인데, 이 축구화는 이제 경량화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배제가 되어 있지만, 당시에 키카 축구화들의 평균적인 무게에 비하면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260g 정도니까. 근데 260g이라고 하면 뭐 TMF라든지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 3, 4년 정도 전에 나왔던 제품들의 평균 무게가 250g 정도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 평균 무게 정도는 충분히 도달해 있고 무게 경량성에서. 그 다음에 어퍼가 풀 캥거루 가죽이라는 점, 그 다음에 단단한 그 스터드나 아웃솔 플레이트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근데 이런 점들이 굉장히 뛰어난 점이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기존의 키카 제품의 라스트랑도 다르게 새로운 라스트가 또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적어놨거든요. 키카노믹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KE 라스트 시리즈라서 코리안 익스클루시브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한국인의 발에 특화된 그런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안쪽에? 예, 여기가 키카노믹스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당시에는 이 축구화를 개발한 디자이너를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이 당시에 나왔던 다른 축구화의 첨단성에 비춰보면, 키카가 약간 답보되어 있는 상태라는 느낌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까? 아니면, 이 축구화를 디자인한 친구가 정말 축구화에 대한 이해가 높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주목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다시 이 축구화를 살펴보면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예를 들면 X 모델 같은 데 보면 이 뒤쪽에 뒤축에 뒤투막에서 패드를 넣어서 밀착을 시키죠. 그 밀착을 시키면서 그 스너그 핏 아니면 락다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도 이미 안 나오나요? 예, 여기 뒤에 이렇게 살짝 보시면 여기에도 넌슬립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기에 non slip heel tab이라고 되어 있어요. non slip heel tab이라고.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의 요그 뭐죠? 그 실리콘 같은 거를 딱딱딱딱 그 처리를 해놓고 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지금 글이 보이시나요? 여기 스티칭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스티칭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symmetric upper pattern 그러니까 비대칭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정형적인 형태가 아닌 비대칭 형태로 두텁게 이 가죽 스티칭을 해서 저 축구의 패턴을 구성을 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보면 여기 이제 실 쪽에 키카노믹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키카의 특유, 그러니까 신형 라스트의 라스트 이제 축구화의 그 라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힐 컵을 구성을 해서 이힐 쪽이 크게 문제가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에르고 어퍼 패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르고 그 어퍼 패턴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인체공학적 패턴 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고 다른 키카 제품과 다르게 이 제품에서는 그래서 박스에도 보면 이 키카 이 제품의 여러 가지 그 구성된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들이 요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축구화에. 제가 이런 걸 제가 좋아하죠. 이런 걸 제가 좋아하는 게그 축구화의 특징은 한마디로 다 우리가 보고 알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면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그 축구화에 대한 것들인데요. 하나씩 보면, 이게 제가 눈치 나빠서 글씨를 보면서 읽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거, 제일 위에 지금 토박스 있는 쪽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봐야 되네. Ergonomic Stitching Line, 그 다음 Forefoot Flexibility, 그러니까 발끝의 신축성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스티칭 라인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던 거죠. 예, 그 다음에 Anti-Stretch Torque Function,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여기 가죽 절단을 쭉 잘게 썰어놓은 것들이 뭐냐면 요 신발 토박스 있는 이쪽 부분의 늘어남을 방지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빅토
accommodation.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진짜 뭐죠? 발가락이 이렇게 큰 사람들한테도 비교적 여기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 때문에 여기에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제품을 신어보면 어떤 느낌과 비슷하냐면 제가 가장 유사한 느낌은 그 아식스 축구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울트레자 축구화를 신으면 여기 발끝이 예, 제가 이 축구화는 완벽하게 발에 맞진 않지만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축구화의 토박스를 구성하고 있는 약간의 여기 스티칭 부분의 공간과 그 다음에 미세하지만 키카가 과거에 여기 앞에 토박스에 어느 정도 공간을 남겨놓고 옆쪽을 이렇게 그 패딩 처리를 하고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가락이 예를 들면 제가 경우에 이 축구화를 신은 처음 딱 신었을 때 느낌은 앞이 남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약간은 밀착이 안 된 느낌은 좀 딱 정작 신고 나면 발이 완벽하게 밀착이 되면서 이제 제 발이 잘 맞거든요. 그 이제 그렇게 타이트하게 잘 맞는 느낌은 엑스플라이어와 유사하고 발볼 앞쪽에 조여주는 느낌은 이 울트라자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축구화죠. 제 발에는 잘 맞는. 그 다음에 이 축구화의 지금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 여기 부분도 그렇고 보면 폴드 스티치드 패턴, 폴드 스티치드라는 거는 여기가 이렇게 이 축구화는 여기와 그 다음에 이 두 부분을 나눠서 스티칭을 지금 이렇게 크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을 일부러 원피스로 이렇게 제작을 한 게 아니라 두 파트로 나눠서 절개를 한 다음에 이어붙였어요. 그 이어붙인 게 뭐냐면 이렇게 접히거나 할 때 접히는 것들에 대한 그 폴더에서의 이점, 유연성의 이점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스무드 볼 컨트롤 서페이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체 부분이 이 인사이드에 해당하는 안쪽 부분들이 이제 볼 터치상에서도 굉장히 이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놨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요 그 텅에 이제 작은 구멍들이 나 있고 이 텅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퍼포레이트 텅 포 더 맥시멈 브레스빌리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작은 구멍들을 만들어 놓은 게 보이시죠? 조그만 구멍들. 요런 것들이 이제 그 통풍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여기에 지금 축구화 안쪽 부분, 인사이드 안쪽 인사이드 안쪽에 해당되는 바깥쪽이군요. 바깥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Snug Fit Inner Lining for Minimizing Foot Rot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발이 들어가서 그 발이 움직이는 거, 이걸 로테이션이라고 지금 표시를 했는데 요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Snug Fit을 만들어 주는 형태로 라이닝 처리를 했다. 그게 이제 여기 라이닝이 두텁게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두텁게. 그리고 여기 스너그 핏을 위해서 인솔도 발의 그 미끌림 이걸 꺼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런 형태의 구성 이게 사실은 그냥 디자인 요소이기는 한데 보면 약간의 뭔가 이렇게 그 코팅 처리한 것 같은 이제 선을 이렇게 줬죠.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스너그 피트 인너 라인이라고 지금 적어놨거든요. 요 그 키캐 777 아래쪽에 있는 게 보면 그러니까 요 그 제품에 갖고 있는 특징들 이 그대로 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힐 카운트에 대해서도 non heel slip inner lining 여기 안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옆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쪽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씩 엑스트라 여기 앞쪽 부분 여기 앞쪽 부분을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 엑스트라 코팅 포 토캡 프로텍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천연 가죽 위에 노란색으로 가죽을 지금 염색을 하고 코팅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키카 쪽에서 하는 얘기는 엑스트라 코팅을 했다는 거죠. 여기 벗겨지는 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했다는 거고 여기에 보면 이제 바깥쪽에 보면 이렇게 둥그런 부분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에
여기 이렇게 둥그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ergonomical stitching line이고, foot flexibility이고, anti stretch torque function이고, PIPS mat head accommodation. 그러니까 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끝에, 이쪽 부분은 새끼 발가락을 닿았을 때 그 새끼 발가락을 충분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신고 실제 그걸 느끼냐 안 느끼냐는 둘째 문제고, 당시에 키카가 만든 이 축구화 K777의 전통을 계승하는 최상급 R7 모델, R7이죠. 예, R7 모델이 우리가 지금 현재 축구화에서 상상을 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공을 들였고,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다양한 축구화의 기본 요소, 요구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반영해서 디자인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것도 패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축구화의 이쪽 면을 구체적으로 6mm 패딩이라고 적어 놨어요. 6mm 패딩 두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딱 신발을 신고 여기가 두툼하게 되면 발목 쪽을 딱 조아주고, 그 다음에, 그 스노우 핏 아니면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하는 락다운 핏을 형성시켜주는 뿐만 아니라, 이 앵클 쪽을, 그러니까 그 발목이죠. 발목 쪽을 부드럽게 핏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패딩이. 자, 그 다음에, 반대편을 보면, 반대편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같은 설명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캥거루가 있죠. 예, 여기 캥거루 모양이 있는데, 이 캥거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Genian Australian Kangaroo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뭐, Asymmetric Upper Pattern. 그러니까 비대칭 식으로 이렇게 엮어놓은 패턴이라는 거. 그 다음에 힐 카운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안티 힐 프로네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제 반대편도 이런 식으로 스티칭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발가락 보호.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퍼스트 및 헤드 어커멘데이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엄지 발가락이 예, 닿거나 아니면 꼭 쉽게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게 이제 메탈3라 그래서 중축구 헤드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이 이렇게 옆쪽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보호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웃솔을 보면 아웃솔도 기가 막혀요. 여기 설명은. 여기에 이제 여기에 있는 그루브들 보이시죠? 이 그루브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도 되게 세심하게 많은 연구를 했다는 결과가 뭐냐면, 요 그루브가 그 푸마에서는 예전에 무슨 플렉스존이죠? 그런 플렉스존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엄브로 스페셜리도 여기 메모리 플렉스라는 곳에서 여기가 이제 굽어지는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푸마 푼투 플렉스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작용들을 하는 요 홈들이 여기 밑에 요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예, 여기 이제 가로줄 같은 거, 이게 얘네들은 플렉스 그루브 포 맥시멈 포풋 플렉시빌리티, 그러니까 발 전족부에 이 맥시멈 플렉시빌리티를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터드가, 여기 이쪽에 있는 스터드들을 어떻게 지금 이중층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죠. 그러니까 그 캡을 두 개, 씌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듀얼 컬러 원피스 인젝티드 스터드 포 맥시멈 듀러빌리티 앤 그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의 그립과 그 다음에 내구성을 위해서 두 개의 다른 소재를 결합시켜서 이 스터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젝티드 스터드니까 안쪽에서 여기에 있는 그 스터드 노란색으로 좀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가쪽에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하고 이제 분리되어 있어서, 그 노란색 부분을 인젝트를 그 안쪽에서 바깥쪽 쏘아서 이렇게 몰드를 형성시키고, 이게 그 스터드를 압착시킨 경우거든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카본이었군요. 이게 카본 5 미드 플레이트니까
여기에 있는 그 안쪽에 보이는 게 이게 실제 카본이었군요. 네, 여기 제품 설명서는 안 나와서 그러는데 카본 플레이트를 이미 집어넣어서 맥시멈 스테이빌리티인데 사실은 지금 이 카본이 들어가게 되면 맥시멈 스테이빌리티가 아니라 고탄성 고반발을 이용한 그 퀵 스타트라든지 퀵 무브먼트라든지 뭐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죠. 지금은 그럼 당시에는 카본 플레이트를 쓴 축구화가 흔하진 않았었으니까 나이키에서 두 차례 실험을 했다가 3레이어 그 다음에 2레이어까지 레이어를 줄여서 카본을 썼지만 너무 딱딱해서 실패를 했는데 이 모델을 신으면 나이키가 실패했던 카본의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하고 대신에 제가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보통의 축구화들이 여기는 어쨌든 잘 굽혀지는 데 비해서 이 축구화는 굉장히 고탄성을 갖고 있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받아보고. 왜냐면 되게 하드하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노란색과 까만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카본 플레이트는 까만색을 강화를 하는데 이게 이제 노란색 까만색 되어 있어서 이게 카본인가 아니면 카본 비슷한 성능가 했는데 역시 카본이 맞았네요. 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블레이드 탑 이거는 지금 그 나이키 캠프랑 비슷하던가요? 이쪽은 뭐 그 블레이드 탑이고 전족부 쪽은 이렇게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이 라운드형은 그러니까 로테이션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제 스터드의 로테이션에서 잔디장을 줄이는 방법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이렉셔널 듀얼 컬러 인젝티드 스터드 포 맥시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본 5 미드 플레이트 포 맥시멈 스테이빌리티 역시 뒤쪽에도 카본 이거 이제 이 경우에는 플레인지 카본이죠. 전체 축구화 길이 전체에 다 카본이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니까. 요게 지금 이제 이 축구화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옆에 보면 또 이제 힐 쪽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정말 놀라울 뿐인데 여기도 이제 원피스 인젝티드 힐 카운트 for ergonomical fitting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뭐 여기에 한 피스로 되어 있는 힐컵을 구성을 했고 그 힐컵의 구성이 한 조각으로 인젝티드 힐카운트죠. 예. 그렇게 해서 이 뒤꿈치 쪽도 완벽하게 그 홀더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지금 키카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 그 축구화 박스에 나와 있는 기술적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아, 스물둘, 스물셋. 여기 했나요? 하여간, 다시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아, 스물둘, 스물셋, 스물네가지. 약 24가지의 테크놀로지를 여러가지 형태로서 구상을 하고 기획을 했다는 제품인거죠. 실제 착화감이 어떠냐?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네오2나 그 다음에 코파나 TM4 모델과 비교해서 나으면 나았지 못하진 않아요. 전혀. 다만 이 축구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트라 같은 그런 발 전족부 쪽에 주는 느낌이라든지 그 다음에 힐컵에 대한 그 개인의 적응성 차이는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255 사이즈를 발을 넣고 신어보고 장시간 착용을 해보고 있던 결과로는 저한테는 최적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축구화는 하여간 빨리 운동장이 해제가 되면 빨리 나가서 실책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축구화예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고스티드 제품이 카본 플레이트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도 달리기를 할 때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아디다스 러닝화 중에 아디제로 프로를 신고 6km 정도를 뛰었는데 역시 카본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발의 느낌이 약간 그 단단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 축구화는 우선 신고 지금 공을 킥킹을 몇 번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실제 나이키에서 느꼈던 카본의 담당함은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어서 못 느낄 정도예요. 그리고 인솔도 상당히 두툼하기도 하고 인솔 자체가 갖고 있는 강성도 꽤 괜찮은 편이어서
이 축구화가 왜 주목을 못 받았는지가 약간 의아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축구화가 나왔을 당시에 왜, 그러니까 그 유튜브라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우리나라 리뷰어들이 제품을 그렇게 뭐 다른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비해서 상대적 평가가 낮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현재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아디다스 고스티드나 푸마 울트라나 나이키 GT 같은 제품들을 다 신어보고 직접 보고 만져보고 신어보고 한 결과로는 그런 축구화들보다는 오히려 제게한테는 월등히 더 좋은 축구화다 이렇게 판단될 정도예요. 다만 지금 이 카본 플레이트가 실제 그 인조 구장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타다함을 느끼게 해주느냐 하는 게 지금 하나의 문제점이긴 하지만, 신고 있는 그 자체로 체중의 하중을 신발 스터드에 전달한 상태로는 카본 플레이트가 주는 딱딱함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일반 하드한 그 아웃솔 플레이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느낌이 이 울트라자 자꾸 비유를 하게 되는데, 이 포풋의 예를 들면 조형 구성 방식이 굉장히 유사해요. 이 두 축구화를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트라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발 앞쪽 끝부분이 예를 들면 엑스플라이보다는 완벽하게 핏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제품이 지금 엑스플라인데, 제가 가장 애용하는 모델이 최근에는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이 두 가지인데, 이 엑스플라인 모델은 여기 포풋 정도가 굉장히 발을 단단하게 잘 모아주거든요. 그 점에서 여기에는 여기에 있는 포풋 끝부분이 살짝 그러니까 이 축구가 255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긴 하지만, 최초 착용 시에는 울트라자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울트라자를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 축구화의 어퍼의 라스트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예,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예. 근데 5년 전에 키카에서 이런 형태의 축구화를 만들어서 굉장히 고품질, 고퀄리티의 축구화를 만들었고, 이 제품의 가격이 당시 소비자 가격이 16만 9천 원, 지금도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니까 변경 없이. 왜 우리가 진작에 이런 축구화를 주목을 못하고, 저 같은 경우도 왜 이런 축구화를 신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감이 들 정도로 축구화 자체로서는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가진 제품이라는 게 제가 다시 이 제품을 주문을 해서 받아보고 느낀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웠고, 그 당시에 이 축구화를 디자인했던 장모라는 그 나이키에서 그 디자인을 하고 했던 그 친구가 이 키카로부터 의뢰를 받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만들었냐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진 축구화다. 가죽에 지금 오프의 스티칭이나 패딩이 되게 두터우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면 무게를 줄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260g의 무게는 일반적인 축구화 무게로 우리가 경기에 지장이, 아마추어들 뿐만 아니라 프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장을 줄 정도의 무게는 아니죠.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은 거의 SG 스터드를 끼우고 잔디가 붙게 되면 거의 300g에 육박하게 되니까, 이 정도 축구화로 인조구단에서 사는 거는 일반인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물론 더 가벼우면 좋긴 하겠지만, 대신에 이 두툼한 패딩이 주는 이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볼 컨트롤이나 킥킹이나 이런 데서 발을 보호해주는 것도 그렇고, 이 제품을 보면 가죽의 스티칭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이 축구화를 굉장히 연상이 돼요. 아슬레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스티칭들이 들어가 있죠. 이 아슬레타도 보면 앞면, 그 다음에 옆면, 인솔, 아웃솔 부분, 여기 두툼한 패딩 형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티칭 형태가 굉장히 구성 복잡하게 되어 있고, 패딩이 굉장히 두툼하게 충실하게 되어 있고, 5-6년 전에 나온 이 제품을 보면 역시 아슬레타 최근에 가장 디자인과 비교를 해도 전혀 이 그 캥거루, 풀 캥거루 가죽 레벨의 축구화에서는 약점이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발 형태. 그 다음에 비대칭끈, 이런 것들이 당시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이키 이런 데는 여기 수익 면적이 넓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굳이 키카는 그런 것까지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스트라이크 면적에 대한 것들은 이 축구화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한마디로
놀랍다. 제가 이제 키카에 개인적으로 당부를 하고 싶은 거는,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 제품을 다시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봐요. 크게 손볼 것도 없고, 지금 왜냐하면, 코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스티칭 부분이 안쪽 끝을 이렇게 스티칭을 하고, 밴드를 안에 추가로 집어넣거나 해서, 신으면 스티칭 접합 부분이 발이 딱딱하지만, 여기는 이 축구화에 이 안쪽 부분을 살짝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붙여놓은 상태고, 발을 집어넣으면, 니트나, 그 다음에, 우븐 타입이나, 이런 천들이, 예를 들면, 발에 밀착시키는 랩핑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신고 신발끈을 당기면, 그 어떤 축구화보다 랩핑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너그 피싱이, 아니면 락다운이 하는 것들이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신의 발에 딱 맞게 신는 분들이 이 축구화를 자기 발에 딱 맞는 사이즈로 구입하게 되면, 어떤 축구화가 락다운이나 스너그 핏이라고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하든 그것보다는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할 게 없는 축구화예요. 그핏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지금 키카가 이 제품을 추가로 계속해서 생산을 할 것인지 안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 모델의 요 컬러를 뭐 예를 들어서 까만색이라든지 올블랙이라든지 블랙에 화이트라든지 그런 컬러의 변화를 주면서 축구화를 내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도 계속 이 제품의 우수성을 아마 그 리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발에 안 맞는 축구화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발에 어떤 거 축구화가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 이런 여러 가지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불만 사항들이, 한 방에 해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발이 편할 뿐만 아니라 경기력 자체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춘 좋은 축구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키카에서 이런 제품은 빠르게 재생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K777 모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축구화는 거의 지금 약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무게감을 지적할 수 있지 모르는 저 같은 경우는 무게감을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드러내고 최신에 유행하고 있는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뭐 제품 RC, 뭐죠, CLSK1, 1이라고 만약에 하면, 그 다음 2를 낼 때는 부분적인 모델의 사양 변경, 아니면 무게를 약간 줄일 수 있는 패딩의 양을 줄인다, 아니면 스터드의 형태에서 스터드 쉔클 강성을 조절을 해준다든지, 카본 파이버의 소재를 두께를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측면, 아니면 여기 텅을 다시 원상대로 중앙 센터 방식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걸로 해서, 크게 변경을 주지 않고 내더라도, 굉장히 훌륭하고 누구나 편하게 잘 신을 수 있는 축구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키카가 한국에서 만드는 것들은 스터드 내막으로서 굉장히 뛰어나죠. 모래 맨땅에서. 그리고 이 정도 스터드 길이는 물론 그 일반적인 그 짧은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 힘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천연제가 아까운 형태로 잘 관리된 인조구장에서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할 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가죽 축구화가 주는 특유의 터치감, 고급스러운 터치감이나 부드러운 터치감 같은 것들은 자라나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선수들한테 굉장히 권하고 추천할 만한 제품이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중에서도 FG 모델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 중에 마땅하게 인조구장용으로 나오는 제품을 찾기 어려울 경우에 이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FG 모델뿐만 아니라 TF 모델로 여기를 개선된, 뭐, 예를 들어서 그 탱크에 사용되는 거를 조금 개선을 하거나, 미드솔에, 예를 들면 중창을 넣거나 해서, 제품을 출시를 한다면, 이 어퍼가 주는 전체적인 느낌이나 착화감 때문에, 섣부른 예상인지 모르시겠지만, 대박이 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그만큼, 5년, 6년 전에 한국에서 이런 축구화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고 우수한 축구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어떤 축구화 모델을 내가 축구화를 하나 사고 싶다. 그 다음에, 천연 캥거루 가죽 모델을 하나 구입을 고려 중이다 하는 분들은 이 모델을 반드시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TM4나 코파 모델, 과 비교해서 아니면 심지어 오렐리안 네오와 비교를 하더라도 네오랑은 무게상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축구화로서, 그 다음에 축구화에 발의 보호 기능과 축구를 하기 위해서 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충실하게 다 갖추고 있고, 기능적으로 다 갖추고 있다고 봐도 될 만한 그런 좋은 축구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카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생산을 해주기만 하면, 컬러를 변경을 하거나 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면 뭐2 모델입니까? 프리미엄 뭐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델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 좋지 않을까. 아, 이 쉔크 강성도 그렇고, 이게 너무 약간 하다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천연 구장에서, 만약에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라고 하면, 프로 선수들한테도 정말 괜찮은 제품이다. 이렇게 추천드릴 만한 좋은 제품입니다. 네. 오늘은 키카, R7 CLSK 제품인데요. 5년 전에는 제가 리뷰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넘어갔던 제품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제품의 디테일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제품의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하면서 완전히 재발견한 제품이어서, 이 제품은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모델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아틀레타 모델 같은 게 있었었고, 키카 프리미어 같은 거 넣을 수 있었고, 뭐 해외 제품으로는 뭐 네메시스 같은 거 아니면 X 모델 같은 거, X가 지금 고스티드 이전 모델들, 이런 모델들을 주로 추천을 드렸었었는데, 또 미주노 제품들은 되게 추천하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 엑스플라이, 그 다음에 뭐 마그네틱 이런 모델인데, 그 어떤 모델과 견주어도 뒤질 게 없는 모델이다. 이렇게 축구화를 리뷰하는 입장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소개해 드릴 만한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카의 K777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R7 CLSK 모델. 이것도 제품의 명칭을 약간 좀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라벨에는 지금 이렇게 K777R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K777R의 R7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의 명을 조금 더뭐 개선을 한다든지 모델명을 하거나 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발매를 해주면 정말 좋겠다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리뷰는 키카 제품이고,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이 제품의 실착 리뷰를 제가 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